안녕하세요. 스포츠서울닷컴의 유성현 기자입니다. 오늘은 여성 스포츠인 특집으로 군포에 있는 한 탁구장을 찾았는데요. 그 주인공은 실력과 미모를 겸비한 서요원 선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한국마대 탁구선수 서요원입니다. 탁구체육대회에서 팀 우승하셨다고. 그런데 올해는 또 눈물을 많이 쏟으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? 그냥 처음에는 그러니까 대하는 거 어렵다 이 생각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었거든요. 근데 진짜 저희가 이렇게 이길 줄은 몰랐죠. 또 오고 막 그냥 옆에 애가 우니까 저도 모르게 갑자기 막 눈물이 애들이 이기고 나서, 그러니까 제가 2번에 꼭 3번에서 이제 끝냈었거든요. 근데 3번에서 이제 애들이 이기고 이제 세레모니를 하고 저희한테 이제 달려올 때 그 뭔가 그 울컥하더라고요. 말춤도 막 췄잖아요. 우리 이기면 말춤 출까? 말춤 출까?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이겨가지고 애들이 근데 또 쳤어요. 아, 애들이 안 부끄럽나? 저는 그냥 빨리 나오라고. 그만 추라고 뭐 나오라고. 근데 상대 팀도 있으니까 좀 빨리 그만하고 기분은 좋았는데 좀 창피했어요. 개인적인 그런 취미 생활은 뭐예요? 탁구 아닌데? 탁구 아닌데 그냥 지금 전 뭘 보는 걸 좋아해. 그러니까 쉬면서 원래 직업이 운동이니까 움직이는 것보다 뭐 쇼핑 진짜 싫거든요. 저는 쇼핑하는 게 싫어요.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그냥 집에서 이제 쉬면서 그러니까 못 보던 드라마를 보던 거 아니면 영화관에서 영화 보거나 그걸 좋아. 진짜 영화 다 봤어요 제가. 올 한 해도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년에는 국가 대표가 돼서 국제대회에 나와서 꼭 메달을 따겠습니다. 내년에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